이제 영이라는 말은 이제 뭐 저랑 수업을 하신 분들은 영이라는 말을 알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가 역이라는 단어가 역수에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역수를 만들어 얘들아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우리는 분모랑 분자의 위치를 바꿔요. 마찬가지 명제에서도 우리가 역이라고 하면 두 개의 위치를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명제는 P이면 Q이다 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는 짝수이다. 이것도 명제이긴 한데 그런 명제 말고 조건 두 개가 가정으로 엮여있는 상태일 때의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는 거를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제를 주는데 P명 퀴즈를 준 상태에서 이 명제의 역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만 뒤바꿔주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대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바꿔준다 라는 말을 배웠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부정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위치를 바꾼다의 역이 있어요. 이 부정하고 역이 만난 거를 우리가 대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도 바꿔주고 부정도 같이 해주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대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시를 드자면 X가 이게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이면으로 엮였지. 그럼 여기서의 가정은 원래 2의 배수이다가 지금 가정인 거고 즉 P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4의 배수가 결론이에요. Q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읽으면 X가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라고 위치를 바꿔서 읽으면 그거는 역이라고 하는데 역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거를 부정을 해요. 얘를 그러면 역으로 만들면 4의 배수가 앞으로 오고 X는 생략할게요. 2의 배수가 뒤로 와서 2의 배수이다가 이렇게 뒤로 와요. 그럼 대원은 역이랑 부정이 같이 만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을 만든 상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전부 다 부정을 해요. 그래서 4의 배수이면을 4의 배수가 아니면으로 부정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2의 배수이다를 2의 배수가 아니다로 부정을 해요. 그래서 역을 만든 상태에서 둘 다 부정을 하게 되면 역과 부정이 함께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대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래 P이면 Q이다 에서는 여기요. 이거 P이면 Q이다 에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던 게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진리집합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약간 드물어가는 위치랑 마찬가지의 느낌이기는 한데 전체집합 안에서 Q의 부분집합인 P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상태에서 이 둘의 여집합을 비교하면 Q의 여집합은 제일 바깥쪽인데 P의 여집합은 여기서 이 도넛 모양을 포함해서 바깥쪽이에요. 그래서 제려 P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조금이기 때문에 여집합은 P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거랑 반대로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를 이제 조건으로 명제로 바꿔보게 되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면 Q의 여집합 즉 조건으로 바꿨을 때에는 not Q가 가정이 될 것이고 not P가 결론이 되겠다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P가 Q의 부분집합인 거는 방금 P이면 Q이다 했잖아요. 자 그럼 결국은 얘랑 얘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우선 하는 말이니까 그럼 이거 같은 말이라는 거는 얘가 지금 참 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거랑 이거는 똑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얘가 참이면 이 친구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거를 집합으로 증명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아 그럼 내가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면 대우는 자동으로 참이 되겠구나 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거짓이었으면 대우도 거짓이었겠죠. 이렇게 쭉 따라가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은 어떤 명제를 줬어. 근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한 순간이 있거든요. 뭐지 맞나? 약간 이렇게 긴가민가 상황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명제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대우를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대우를 만들고 나면은 아 이래서 얘가 맞는 말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원래 명제를 쓸지 대우를 쓸지 결정하는 것도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얘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이 참인 건 아니에요. 역은 몰라요. 역이 참인다면 사실 원래
몇 분 참이려면 A랑, 아니, A를, T랑 Q가 완전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X제곱이랑 Y제곱 더하면 0이라는 거는 X랑 Y가 둘 다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인 것도 X, Y가 둘 다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피랑 Q와 가져가는 게 완전 똑같아야만 여기 참이에요. 대부분은 여기는 거짓입니다. 원래 여기가 참일 때. 그럼 이제 대우는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거고, 역은 우리가 그래서 따로 봐야 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래서 우리가 명제의 증명 파트가 아무래도 조금, 헷갈리시죠? 근데 이게 지금 순서와 그 개념원리랑도 달라서 개념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요거를 배운 다음에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을 먼저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는 명제의 증명이 먼저 나와있어요. 이유 모르겠지만 잠깐, 우리가 명제의 증명을 한다는 거는 정의와 정리가 조금 세트고요. 증명이 따로 있는데 증명은 이미 봤어요. 우리 언제 보냐면 중학교 때 도형 합동임을 증명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합부인거 뭐 한 면의 기회 같고 한 면의 기회 같은데 이면부터 같아서 SAS 합동입니다 이렇게 증명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미 알려져 있는 게 있어요. 알려져 있는 뜻이나 뭐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왜 그게 맞는 말인지를 밝히는 거, 수학적으로 밝히는 것을 우리가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정의와 정리의 차이는 뭐냐면, 정의는 쉽게 얘기하자면 네이버에 내가 어떤 수학 단어 검색했을 때 뜻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뜻이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은 하나로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대표적인 예시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이등변이잖아요. 숫자 2의 2, 그 동등하다에 들어가는 등, 같다는 뜻. 그리고 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변이에요. 그럼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거를 이등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게 뜻이고 정의이고. 그럼 우리가 성질은 뭘 알고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가의 크기는 같아요. 이건 성질로서 정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마다 정의는 하나씩 밖에 없지만 정리는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가 왜 맞는지를 증명을 하는데,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록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록법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대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직접 증명을 해봐도 알겠지만 대우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게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이거의 대우도 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아, 저기요. Q랑 P 바뀌었네. 대우니까 Q가 먼저 오고 P가 뒤로 가죠. 자, 그럼 얘가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거 P면 Q이다가 맞는 말이야? 이거 참인 거가 참이라는 걸 알겠는데 왜 참이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의 대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야, 이거 대우로 만들면 이거잖아. 근데 대우 이거 내가 왜 만든지 보여줄게. 이거 대우로 만들었지. 그래서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때? 그래서 얘는 참인 거야. 그 대우가 참이니까 우리가 어떤 명제와 대우는 둘 다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인데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것도 참인 거야. 알았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대우를 만들려면 명제가 P이면 Q이다의 형태여야만 대우를 만들 수가 있어. 만약에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E는 짝수이다를 증명해달래. 그러면 우리가 대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기록법을 씁니다. 기록법은 뭐냐면, 저 기록법이라는 말을 처음 보는 거라서 조금 어렵게 느끼기는 할 거거든요. 이 기록법이라는 거는요,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해요. 대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명제가 있어. 뭐 명제 이게 있었어요. P라고 해볼게요. P. 어떤 명제 P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얘가, 야, 이거 명제 P가 있는데 이건 대우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이거 명제, 그러니까 내가 참이라는데 이거 왜 맞는 말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주어져 있는 명제를 부정을 해요. 야, 이거 P 있지? 이것도 부정해봐. 해서 알았어. 부정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얘가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증명을 해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서, 야, 부정한 거 말 안 되지. 그러니까 부정한 거는 거짓이야. 근데 부정한 게 거짓이니까 부정하기 전의 것은 참이었을 거야. 알았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기록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뒤에서 예시를 봐야 조금 더 감이 올 건데, 그냥 전체적인 틀은 그래요. 다시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은 대우가 맞는 거를 보여서 원래 것도 맞다를 보이는 거고, 기록법은 반대예요. 반대로 부정한 게 틀렸으니까 부정하기 전게 맞는 말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록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아닌 경우에만 기록
진행법을 쓰진 않고요. 휘는 Q이나인데 대우를 쓰는 게 조금 더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례법을 쓰는데 혹시 휘는 Q이나를 부정을 해서 기례법을 쓰게 될 때는 결론만 부정을 하시면 돼요. 이따가 같이 할 겁니다. 자, 빈칸을 같이 채울게요. 개념 정리가 항상 중요합니다. 자, 1번에 P면, Q면 P이다는 P면 Q이다의 역이죠. 두 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역이라고 하고, 2번은 부정까지 같이 받아서 대우라고 합니다. 3번에 뜻을 정한 문장은 우리가 정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밝히는 과정, 왜 맞는 말인지 밝히는 거를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명한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미 맞는 말이라고 증명된 것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리라고 하고요. 6번에 부정이 틀렸다, 그래서 원래 게 맞다 라고 보는 방법은 기류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번에 들어가는 말은 기류법입니다. 자, OX도 한번 해볼게요. 7번, P면 Q이라고 참이면 역도 참이다는 아니라고 했죠. 참이려면 P랑 Q가 똑같아야 돼요.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어요. 항상은 아니니까. 자, 8번에 P면 Q이라고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이건 맞죠. 원래 게 참이면 대우도 무조건 참. 9번에 P면 Q이라고 Q이면 아니다가 뭐 참이면 P면 아니다가 참이다. 이건 3단 논법인데. 3단 논법은 소크라테스로 이미 배우셨겠지만 이게 수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어서 3단 논법을 수학적으로 보는데 이제 우리가 약간 수학인데 조금 국어적인 요소가 들어있죠. 여기 파트는 명제 파트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P면 P라가 가정과 결론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을 얘가 줘요. 근데 P랑 Q랑 R이랑 세 개의 조건이 있는 거야. 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얘는 일단 P면 Q라가 있다고 하고 Q이면 R이다가 있대요. 이게 둘 다 맞는 말이래요. 근데 지금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Q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Q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P면 Q이면 R이다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R이 제일 작고 Q가 제일 작고 그 다음으로 작고 그 다음에 P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Q를 이렇게 없애버린다면 여기에서도 Q가 이렇게 없어지겠죠. 근데 징검다리를 없앴을 때에도 맞는 말이죠. 왜냐면 R이 P의 부분집합이니까 P면 R이다가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단 논법을 이용해서 정수계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얘는 맞는 말입니다. Q를 통해서 P랑 R을 연결해 줄 수가 있어요. 10번 틀렸죠. 방금 아까 왼쪽에서 정리라고 했으니까 기본이 되는 거는 공식이 아니고 정리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1번에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대우가 참임을 보여도 되죠.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11번은 동그라미 해주시면 됩니다. 역과 대우가 하는 거는 이거 여기 예시 있어. 그냥 맞는 건 있었네요. 어쨌든 그 역이랑 대우를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왜냐면 부정하는 거를 해야 돼서 이것도 만들 수 있다. 뭐뭐이면 뭐뭐이잖아요. 역으로 만들면 기온이 떨어지면 비가 온다 라고 만들면 되고요. 대우는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돼요. 신기하지? 근데 여기 대우를 만들면 말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약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맞는 말인가? 이게 약간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대우보다는 원래 명제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뭐뭐이면 뭐뭐이는 형태니까 수학의 용어가 아닐 뿐 명제는 맞다는 거. 이거 부정식으로 역과 대우를 한 번만 같이 만들게요. 자, 그럼 여기면 두 개의 위치를 바꾸자고 했으니까 실수를 안 하는 방법은 가정과 결론의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이면으로 끊어주면 더 좋고. 자, 그럼 얘는 지금 가정이 이거고 결론이 이거니까 얘가 각각 P와 Q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을 만들면 얘가 먼저 앞으로 와야 되니까 X제곱이 1보다 크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거는 역이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부정하게 되면 대우가 되겠죠. 부정할 때 이 부정호를 부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향을 뒤집는다. 두 번째, 등호를 있으면 없애고 없으면 만든다. 였죠? 그럼 이 말을 만들게 되면 얘는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얘는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2면이랑 2다만 넣어주면 됩니다.
참고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의 명제가 아니라 얘가 문제가 역과 대우의 참고지를 판별하시오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X의 후보들을 뽑아주면 되는데, 자, X제곱이 1보다 큰 건 항상 1보다 크진 않죠. 왜냐면 언제 안 되냐면 X제곱이 1이면 안 되고 0이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얘가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 거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갈리게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결론이 가지고 있는 건 X가 1보다 크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얘는 한 개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이거 참여려면 어때야 돼? 얘보다 작아야 돼.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많다는 거는 얘가 더 큰 구분 집합, 아니 큰 집합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거짓입니다. 여기는 거짓. 그 다음에 대우로 비교를 해보면 대우도 막 이게 더 쉬워요. 물론 얘가 쉬울 수 있지. 아, 그치. 얘도 쉽겠다. 얘도 쉽게 하겠는데, 얘가 부정어만 비교하면 얘가 더 좋은 부정어라서, 만약에 이 대우를 판단하는데, 이거는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긴 한데, 당당히 대우를 만들면 대우인 게 조금 판단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아, 이거 대우가 차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싶으시면, 원래 강제로 돌아가시면 돼요. X가 1보다 크면, 당연히 제곱한 게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딱 1의 순간이 1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참인이에요. 왜냐면, 원래 명제가 참이거든요. 원래 명사 참이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참이 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그래서 역과 대우를 판단할 때 대우 같은 경우 원래의 명제로 이용해주면 더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얘가 참이면 얘가 반드시 참이 되려면 대우가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우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not Q이면 not P. 그래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여기 대우밖에 없네. 기울법은 일단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이용을 하는데, 저랑 정규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우를 이용하기 아주 좋은 명제는 홀수와 짝수가 들어가 있는 건 대우를 쓰기가 참 좋아요. 왜냐면 홀수의 반대는 짝수이고, 짝수의 반대는 홀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홀수를 부정을 하게 됐을 때, 홀수가 아니다. 로 부정하지 않고, 짝수다. 라고 부정을 하는 것처럼, 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주어진 명제에 대우라고 했는데, 주어진 명제는 적어요. 근데 여기서 얘는 수식어라서 패스하고 그냥 놓고, 나머지 문장에서 대우를 만들 거예요. 그건 지금 원래 n제곱이 짝수가 과정이고, n도 짝수가 지금 결론인데, 대우를 만들면 결론을 부정해서 먼저 바꿔야 되죠. 그래서 n이 짝수이다가 n이 홀수이다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홀수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과정이었던 게 n제곱이 짝수인데 얘가 부정해서 결론으로 와요. 그럼 n제곱도 홀수이다. 맞아요. 자, 이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홀수와 짝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짝수는 2의 배수를 짝수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2의 배수에서 보통 2k 같은 걸 표현해요. 보통 한 개만 하면 2k를 쓰고요. 두 개를 비교하면 2m, 2n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짝수는 2k라고 표현을 하고, 홀수는 짝수랑 딱 1차이가 나는 홀수라서 이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하면 돼요. 사실은 내가 플러스 1을 쓰거나 마이너스 1을 쓰거든요.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써도 돼요. 여러분은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우가 참임을 보이고자 하는데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온 걸 보니까 얘는 얘가 아니라 이걸 썼나 봐. 가운데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그래서 얘는 2k-1이라고 난다 봐요. 그러면 n이 2k-1이라면 n제곱은 2k-1을 제곱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운데가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가 난다 봐요. 쭉 풀어주게 되면 여기서 앞에 있는 거 두 개는 4를 가지고 있으니까 2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맞지? 근데 우리가 이 뒤에 있는 1은 묶이지가 않아서 그냥 뒤에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연두색이 지금 짝수인 상태에서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홀수겠죠. 그래서 우리가 n제곱은 홀수이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우가 맞는 말이 된 거니까 원래의 명제도 참일 것이다.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어서 꼭 준비를 미리 하시면 좋겠죠. 나중과서는 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거 대우 만드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지금 금방 하실 것 같아서, 이거 여기 거짓인 건 좀 귀찮을 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역을 만든 다음에 거짓인 거 판단하는 건데, 역이니까 이제 뒤를 먼저 읽고 앞을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가 푸는 거는 25번 표시해주시면 돼요. 기호 문제로 위주로 저는 많이 볼 거라서 25번을 표시하다가 이따가 볼 겁니다. 자, 그럼 명제와 대우의 관계에서도
지금 참이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 지금 여기서 이게 참임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기 안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얘네 문제가 단순하니까 그냥 할 수도 있어.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등호가 편하지 짝대기가 있는 거는 별로 선호하지 않죠. 그럼 이거를 영향을 주지 않게끔 바꿔준다면 대우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대우를 만들게 되면 얘가 부정이 돼서 올 테니까 x는 2이면 으로 들어오고 얘가 또 부정해서 들어올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이 0이다 라고 만들어지게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해. 그러면 결국은 이 2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엄청 쉬워지게 되죠. 대입하면 4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0이니까 12마이너스 2a가 0이어서 a는 1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원래 명제가 보기 너무 불편하면 고민할 시간에 대우를 만들어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이건 누가 봐도 대우가 편하겠는데? 이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면 등호가 아니니까. 근데 가끔씩 부정호 문제는 좀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 안 풀리면 대우를 먼저 만들어 보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금방 볼 것 같아서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참인 게 아니라 여기 참이에요. 그거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어 41로 넘어가서 3단논법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얘가 지금 참이라고 하는데 이거 3단논법 풀 때 빨리가 아니라 그냥 바로 정확하게 풀어버리는 방법. 3단논법은 무조건 이건 절대적인 건데 일단 엮어줄 수 있는 요소를 찾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겹치는 알파벳이 얘가 있어요. Q와 겹쳐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를 진검다리 역할을 쓸 수 없는 이유는 하나는 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얘가 지금 이미 참이라고 하니까 이 친구를 대우로 만들어줍니다. 얘가 참이면 되어도 참이어서 대우로 만들어지게 되면 얘가 부정이 돼서 오고 얘가 부정이 돼서 와요. 이렇게 그럼 완성이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Q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 이거 진검다리를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R이면 Q이다가 됐으니까 그거를 여기 앞에다가 띡 붙여넣게 되면 여기에 R이면 Q이다가 이렇게 합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결국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게 R이면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세 개가 연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R이면 Q이다, Q이면 나 P이다, R이면 P이다 이렇게 세 개로 가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대우를 만들 거예요. 세 개짜리 대우 만드는 법은 제일 끝에 있는 거를 부정을 해서 가져오고요, 가운데 거 부정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있던 거 부정해서 가져오게 되면 이것도 참입니다. 세 개짜리 대우를 만드는 법. 그래서 우리가 얘가 둘 다 참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자, 기억 같은 경우 Q이면 P이다인데 Q이면 P이다가 아니라 지금 만든 건 Q이면 not P이다죠. 그럼 기억은 없으니까 부역은 X가 됩니다. 니은도 not Q이면 not R인데 not 여기 있어. not Q이면 not R 여기 들어있으니까 얘는 3이에요. 들어있으니까. R이면 P이다는 없어요. R이랑 not P는 엮여있는데 P는 엮여있지 않죠. 그럼 얘는 찾을 수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Q이면 not P이다인 건데 Q이면 not P이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미음에 P면 not R이다, P면 not R이다 들어있으니까 미음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얘가 물어보는 건 됐으니까 답은 3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3단논법은 꽤 재밌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알파벳만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단논법 29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찾을 수 없는 거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거예요. 참인 명제가 아닌 걸 모르는 거니까. 자,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것도 대우를 이용할 거예요. 31번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빈칸 채우는 건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아서 이걸로 할 거예요. 안녕. 딱 증명할 때였네. 오늘 아마 산술기업까지 칠 것 같아. 근데 자, 얘가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만약에 우리는 태도도 같이 있으니까 서술형에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쓸 거예요. 자,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일단은 그냥 만약에 증명하라고 아마 안 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 비례법으로도 증명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방법이 두 개예요.
혹시 몰라 둘 다 쓰라고 할 수도 있지. 1번 2번을 나눠준 다음에 1번은 대우를 이용하라고 그러고 2번은 귀를 꼭 쓰라고 그러고 그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는 걸 할 거니까 얘를 대우로 만들어 줄게요. 자, 대우로 만들어 주게 되면 이거는 그냥 수식어라서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이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거 연습해놨다가 나중에 혹시 서술형이 나오면 바로 답안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알고 계세요? 이거 다 썼다가 원서 옮겨 바로 답안지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만들게 되면 자연수 n에 대하여 꼭 들어와야 되는 것만 제가 색깔을 넣을게요. 이거 색깔 넣어야 돼. 대우는 들어가야 되니까 대우가 들어가고 n에 대하여 이거 두 개가 부정이 돼서 바뀌니까 얘가 먼저 부정이 돼서 와요. 그래서 n이 짝수이면 이 먼저 들어오고 얘가 부정이 돼서 들어와야 되니까 n제곱 플러스 1이 꿀수이다. 이렇게 대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뭐 딱히 막 수식어 엄청 막 가정할 필요 없어요. 막 n이 짝수임으로 n을 2k라고 하자 막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어요. 그건 답지고 우리는 서술한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n을 2k라고 하자 정도만 쓰면 돼요. 다음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럼 n제곱 플러스 1을 이제 만들어주는데 n제곱 플러스 1은 2k를 제곱한 다음에 1을 더하는 거니까 2k를 제곱하고 1을 더한다. 근데 얘는 4k제곱이 된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4k제곱은 2로 묶었을 때 2k제곱을 안에다가 집어넣어. 근데 바로 하면은 조금 일단 수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2 곱하기 2k제곱에 1을 더할 것 같다 라고 하죠. 이므로 n제곱 플러스 1은 꼴수이다. 이정도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은 그냥 말로 할 건데 마지막에는 그래서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최종 서술형 쓴다면. 그럼 완벽하고 저 빨간색만 들어가서 점수를 주긴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것도 참이다 하는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 끝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면 돼요. 비례법은 하나밖에 없네. 이거 그냥 같이 해볼게요. 비례법은. 자, 그럼 기류법은 이거 그대로 이게 여러분 교과서에도 개념원리에도 여기에도 똑같이 있어요. 루트 2, 루트 3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얘기 계속 나오는데 기류법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거 그냥 제가 먼저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읽으면서 빈칸 채울게요. 자, 일단은 기류법을 사용하는 건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부정을 먼저 해야 돼. 근데 무리수를 부정하면 유리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면 으로 시작을 해요, 원래는. 그래서 부정하면 루트 3이 무리수이다가 루트 3은 유리수이다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근데 우리가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보통 그게 기준이 약분을 다 하고 나서 를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놓냐면 루트 3을 n분의 n 즉 분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 약분이 다된 상태의 분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m과 n은 서로고 라는 조건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유리수의 정의인 거라서 유리수 정의가 애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m과 n이 서로서인 분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분수일 것이다 라고 나요. 근데 우리가 루트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은 양변을 제곱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3이 m제곱분의 n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m제곱 분모에 있으니까 불편해서 양변의 m제곱을 곱해가지고 3m제곱은 n제곱으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것이 n제곱이 얘가 뭐든 간에 3을 곱했으니까 n제곱은 3의 배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n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원래 이므로지만 n도 3의 배수예요. 왜냐면 n제곱이 3의 배수라는 거는 얘를 소인수분했을 때 3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얘는 n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n도 3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n이 3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n을 3의 배수라고 나왔으니까 3k라고 그냥 이제 대신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결을 넣거든요. 그래서 결에 n은 3k를 대입해요.
여기 있는 n에다가 3k를 대입을 쏙 하겠다는 뜻이어서 대입을 쭉 하게 되면 3n 제곱이 3k의 제곱이 돼요. 근데 3k의 제곱은 9k의 제곱이어서 여기를 이제 4로 나누게 되면 우리는 m제곱이 3k가 3k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k제곱이 얼마든 간에 m제곱은 3의 배수야. 3이 곱해져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n도 3의 배수이다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모순이 됐죠? 왜 모순이 됐냐면 아까 전에 n이 3의 배수라고 했었는데 m도 3의 배수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연두색을 밑줄 친 것은 처음에 주어져 있었던 m과 n이 서로 소이다라는 모순의 명자의 모순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서로 소면은 배수가 이제 3의 배수라는 거는 공약수에 3이 들어있는 건데 서로 소의 정의는 둘의 공약수가 1 말고 없는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부정을 한 건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쓴다면 m, n이 모두 3의 배수이므로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라고 써줘야 돼. 왜냐면 어디에 모순이 되는지를 명시를 해줘야 돼서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장은 당연히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 거짓이므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요. 그럼 빈칸을 다시 한번 채워볼게요. 책을 보셔도 돼요? 아직 안 지울 거라서 루트 3의 유리수와 가정하게 되면 얘는 P랑 Q로 했네요. P분의 Q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정리를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가 3이 될 것이고 그럼 P의 제곱을 이쪽으로 곱했을 때 3 곱하기 P제곱이 되겠죠. 여기 3. 그래서 가에 3이 들어가서 얘가 그러면 Q제곱이 3의 배수이기 때문에 Q도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Q를 이제 얘가 K는 자연수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는 3K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3K가 들어가면 돼요. 여기 3K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거를 여기 기억에 있는 식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3P제곱이 3K의 제곱이 되면서 얘가 9K제곱 즉 P제곱은 3 곱하기 K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 K제곱.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냥 이거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M을 P로 바꿔두면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P도 3의 배수라는 게 증명이 되면서 둘 다 3의 배수라면 서로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그런 가정의 모순이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어서 얘는 유리수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이 문제 있죠. 이 문제 여러분 모의고사에 많이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떤 게 나오는 거냐면 이걸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빈칸 뚫어놓은 다음에 가나 다를 채워야 돼요. 근데 가나다에 들어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대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가가 3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가가 3이니까 여기 A가 3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식을 완성해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제가 쓰였으니까 푸는 거 번호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증명 파트는 또 제가 또 설명할 게 더 있어서 46쪽에 아까 전에 25번 풀라고 했었고 27번은 패스할 거예요. 이번 40번은 패스할게요. 제가 굳이 지금 이건 여러분 찾으셔도 돼서 25번이랑 29번, 30번, 32번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금방 하실 것 같아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단원이 될 수 있겠지만 또 연습 잘하면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이거는 한 거 집어넣으면 괜찮지 않나? 기억하고 있지.
눈이 좀 이거를 다 푸는 거를 못 바라시고 여기는 연습 문제 파트 있죠. 나중에 저희 학급은 클리닉 때 선생님한테 쓰셔도 돼요. 클리닉 때 하고 싶으면 이걸로 해도 되거든요. 저한테 말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연습 문제 정보를 혼자서 만약 공부할 때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연습 문제는 여기 있는 건 사실 굳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랑 한 제가 찍어주는 것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연습 문제는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꼭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갖고 오셔도 돼요. 책방 끝나고 나서 갖고 오셔도 돼요. 지금 먼저 받아드릴게요. 학생이나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나눠주라고 할 거거든요. 채권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엄청 많이 해요. 연습생 거랑도 합쳐도 되고 제 거랑도 합칠 수 있고 재학생이랑도 합칠 수 있고 다 합쳐서 쓰셔도 돼요. 제출은 무조건 승리 진단님께 하시면 됩니다. 진단 개편이 돼가지고 비교법을 잘해야 진짜 증명 잘하는 거예요. 대우는 저한테 배우고 따라하면 할 수 있거든요. 다. 근데 비교법은 진짜 잘하면 저 증명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25번에 다 먼저 보여줘야 되지. 죄송해요. 푸신 것만 만약에 다 못 풀었으면 푸신 것만 채점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은 답을 볼게요. 23번부터 답을 볼게요. 23번부터 5번, 24번에 2번, 25번에 5번, 26번에 6, 27번에 2번, 28번에 3, 29번에 3번, 30번에 4번, 그리고 31번에 패스. 안 볼게요. 3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25번부터 해볼게요. 25번은 다 맞는데 약간 여기서 하나 추가로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해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누구냐면 이거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 그냥 대놓고 S랑 Y 중에 하나만 0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이거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역관회오를 만들고 나서 푸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한 다음에 풀면 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친구 주황색을 해석하면 곱해서 0이 나온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건데 그걸 우리 수학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를 x가 0이거나 y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를 의미를 하는 또는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걸 만들고 나서 뒤 옆에 있는 거를 비교해보니까 생긴 게 똑같죠. 그죠? 이걸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이건 인수분해 하게 되면 x-1의 제곱이 0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x는 1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연두색으로 해석하면 되면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되려면 무조건 둘 다 0이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이거를 넣어서 둘 다 0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오른쪽이랑 똑같죠. 역과대요가 모두 참여하려면 제가 이거를 좀 아랍어식이 번역을 했을 때 얘랑 얘가 의미하는 바가 똑같으면 역과대요가 무조건 모두 참입니다. 오늘 뒤에 가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배우게 되지만 오늘 할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 똑같은 경우에만 역과대요가 모두 참이고 혹시라도 완전 똑같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또는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고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라도 다른 게 있다면, 그러니까 맞춤법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라도 조건이 달라지는 게 있다면,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이건 무조건이고. 근데 완전 똑같으면, 둘 다 무조건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도 없네. 둘 다 참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얘는 지금 다 똑같으니까, 둘 다 참이겠죠, 전부 다. 그래서 얘는 답이 5번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모두 참인 거를 고르면 완전 똑같은 것만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9번 3단독법 한 번만 더 할게요. 3단독법 만드는 거는 이제 똑같은 문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P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P를 똑같이 맞춰주게 되는데 보통은 나 P를 P로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얘를 대오로 만들어 보죠. 얘를 대오로 만들어 보게 되면 낫 R이 앞으로 오고 P가 뒤로 가요. 근데 P이면 낫 Q이다가 달려있으니까 그걸 여기로 갖다 붙이면 얘가 낫 Q가 이렇게 붙게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나 만들라고 했었는데 이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대오시켜서 하나 더 만들어 놓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부정해서 가져오고 얘를 부정해서 가져오고 얘를 부정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못 찾는 거를 하나 골라주면 돼. 자 그럼 1번에 있는 Q이면 not P라는 Q이면 not P는 바로 여기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 4번 먼저 할게요. Q이면 R이다인데 Q이면 R이다 여기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 not 아니면 P이다. not 아니면 P이다. 여기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말. not 아니면 not Q이다. not 아니면 not Q이다. 들어있으니까 얘도 맞는 말. 근데 3번에 R이면 not Q이다는 없어요. R은 이쪽에 있고 not Q는 이쪽에 있어서 둘을 엮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창이 아니겠죠. 엮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과대요 쓰는 거랑 여기 비건 채우는 거는 제가 이거 두 번 했고 이거 한번 했으니까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끝나고 질문하러 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이거 두 개를 할 거예요. 사실 이미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름만 새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는데 여기 마침 명제가 남아 있으니까 얘를 지우고 배출해볼까. 자, 이렇게 명제가 있어요. 나 아니면 P다가 더 찝찝하니까 나도 지울게요. 아니면 P다가 있어요, 만약에. 자, 아니면 P다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이 친구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기로 했었죠. 이 친구를 결론이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이름이 하나가 바뀌게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대문자 R이 대문자 P네, Q가 아니라 P의 부분집합이다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R이 P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집합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잖아. 우리가 가정이 가지고 있는 거를 결론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가정이 가지고 있는 거를 결론이 안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그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만약에 R이 E를 가지고 있는데 P한테 E가 없다? 그럼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틀리게 만들어주는 그 E라는 애는 우리가 발레라고 하기로 했었어요. 이거 정리 끝. 자 그럼 우리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이 가정의 역할을 하는 거 있죠. 즉 더 작게 갖고 있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가정이지만 앞으로 조건은 조건인데 충분조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충분조건. 그럼 이 친구는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의 이름을 그냥 결론에 해당하는 조건이니까 얘는 필요조건이야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이미 그대로예요. R이 가지고 있는 게 P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랑 뭐
대문자 알람 알기랑 대문자 피를 바꿨을 때 진리집합으로 바꿨을 때 부분집합이랑 이거 다 똑같아요. 근데 그냥 추가로 이름을 알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신에 이 충분 조건이랑 필요 조건을 그냥 가정이면은 충분 조건 별의의 필요 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명제가 무조건 참이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명제일 때에만 저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건지실 때에는 건지실한테 야 너 충분 조건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제가 참일 때에만 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건 참이라는 거를 그러면 명제에서 명시를 해주냐? 그건 아니고 화살표를 바꿔서 줍니다. 우리가 화살표가 들어가면은 가정과 결론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짝대기가 두 개 달려있는 화살표를 바뀌게 되면 그 매개체 역할과 더불어서 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화살표가 돼요. 그래서 짝대기 두 개짜리가 있으면 아 이거 문제에서 참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이거 맞는 말인가 보다 짝대기가 두 개짜리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참이라는 뜻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만 이 두 개의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거 필요랑 충분이 같이 만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방금 전에 했었죠. 방금 전에 가정이랑 결론이 있는 게 똑같이 의미하고 있으면 완전 똑같은 거다. 즉 진리집합의 형태가 완전 똑같아지는 상태의 조건 두 개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R이랑 P가 똑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없고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이렇게 둘 다 양방향으로 바꿨을 때에도 그러니까 원래의 명제도 그거의 역도 참이 되는 명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두 개를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근데 아저씨 헷갈려가지고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필요가 앞이에요. 왜냐면 필요가 더 큰 거라서 그래요. 보통은 더 이름을 앞에 쓰잖아. 그러니까 좀 역할이 크거나 막 이러면 이름을 앞에 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필요가 더 크니까 필요가 앞에 옵니다. 자, 이거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네, 촉수 한번 더. 오, 두 번 해야 되겠네. 빈칸이 되게 많네요. 죄송, 제 걸로 볼게요, 저희. 칠판을 보실 분은 칠판을 보셔가지고. 자. 두 조건 PQ에 대해서 그 짝대기 두 개짜리 PQ가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가정에 해당하는 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1번은 충분 조건,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2번은 Q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Q가 뭐냐면 필요 조건이죠. Q는 필요 조건. 그럼 3번에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랑 Q가 양방향으로 차일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OX를 한번 해볼게요. 4번. 자, PQ에 대해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가 거짓이에요. 그러면은 P가 Q보다 작은 거니까 P가 충분 조건인 거겠죠? 근데 양방향이 되지 않는다는 건 필요 충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죠. P가 더 작으니까. 자, 동그라미. 5번에 Q가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Q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면 Q가 충분 조건인 거니까 Q가 작아야 돼요. 근데 지금 집합으로 보면 P가 작죠. 그럼 이건 틀린 거예요. Q가 작아야 돼요. 5번은 땡. 6번에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Q가 더 작으면 Q가 필요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틀렸죠. Q가 작으니까 Q가 충분 조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X. 7번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거짓이고 반대로 Q면 P이다가 참이면 Q가 작다는 얘기죠. 그럼 P가 큰 거거든요. 근데 P가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얘는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근데 양방향은 안 되니까 필요 충분은 될 수가 없는 거죠. 8번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이면 P랑 Q가 똑같은 거니까 반대 방향이 다 되죠. 8번은 맞는 말. 양방향으로 참인 거니까. 그 다음에 9번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P랑 Q가 완전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이건 동그라미. 10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Q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P랑 Q가 똑같은 얘기니까 서로에게 너희 둘은 서로 P 필요 충분 조건이야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의 쉬운 방법은 집합을 표현을 해보면 조금 쉽습니다. 12번에 빈칸이 나와 있어서. 자, 그래서 얘가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이 풀 때에도 얘가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풀 때에도 P랑 Q에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해 주시면 문제 풀 때 더 도움이 되세요. 자, 예를 들어서 P가 10 이하의 2의 양의 배수만 넣겠다라고 했으니까 10 이하의 2의 양의 배수를 다 넣으면 2, 3, 6, 8,
11이요. 10 이하니까 10도 뽑아. 그 다음에 Q는 10 이하에 4의 0의 배수니까 10 이하에 4의 배수에 해당하는 4랑 8을 넣어요. 그건 지금 이 Q가 가지고 있는 거를 P가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P가 더 큰 거죠. 그럼 P가 더 크니까 P가 큰 거면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가 필요 조건이고 Q가 더 작으니까 Q는 충분 조건입니다. 크다와 작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어떤 거를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크고 작은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천문의 판별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표현을 해보면 조금 더 낫죠. 예를 들어 방정식의 경우 P 같은 경우는 X제곱이 1이라는 건 얘가 X가 1 또는 마 1만 나오는 건데 여기는 1이랑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으면서 더 넣을 수 있죠. 그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럼 P이면 Q이라는 참이고 Q이면 P이라는 거짓인 거죠. 그래서 P가 충분 조건이고 Q가 필요 조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꼭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하지만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페이지 꼭 푸세요. 오늘 집에서 꼭 하세요. 왜냐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안 되어 있으면 연습이 꼭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라서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똑같은 필요 조건 만들어주는 거라서 이거 풀어지게 되면 17번에 Q를 풀게 되면 이 P랑 완전 똑같은 부동식이 나올 거예요. 그럼 완전 똑같은 부동식이니까 둘 다 참이고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죠. 복잡하게 나와. 이건 쉬우니까 여러분께 맡기고 여기가 좀 중요 요소가 여기가 좀 중요 요소가 있어서 20번을 제가 드릴게요. 선택지에 좀 중요 요소가 있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문제를 보면 P가 충분 조건인데 필요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 P가 정말 Q보다 더 작은 거를 골라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자, P는요, P가 의미하는 건 A, B가 0인 거. 이거 아까 했었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Q는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A도 0이고, B도 0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거 누가 더 큰 거냐면 P가 더 큰 거죠. 왜냐면 또는 합집합의 개념이고, 이거는 교집합의 개념이라서 교집합이 더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더 작은 거예요. 그럼 얘는 우리가 방향을, 화살표 방향을 원래 그걸 만드는데 만들자면, 이렇게 가죠. 그죠? 원래 반대로 드시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충분 조건인 거를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P가 필요 조건인 거니까, 이건 틀렸고, 필요 조건이라고 써놓을게요. 얘는 필요 조건입니다. P가. 그래서 이거 틀렸고, 니은에 A가 1보다 크고, 동시에 B가 1보다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를 예시를 만들어보면 조금 좋은데, 둘 다 1보다 큰 경우만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양수 곱하기 양수밖에 못 만들겠죠. A, B를 만든다면. 근데 여기서 A, B가 1보다 큰 거는요, 물론 1보다 큰 거랑 1보다 큰 거 두 개를 넣어서도 만들 수 있지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두 개 넣어도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곱하면 2, 4, 8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가 더 큰 게 돼요. 얘는 둘 다 양수인 것만 넣을 수 있는데 얘는 양수인 거, 음수인 거를 다 넣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P가 더 작은 거니까 P가 충분 조건이 돼서 이거는 골라주는 게 맞아요. 니은은 골라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A 더하기 B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A랑 B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A랑 B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만 똑같고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둘 다 0인 것만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물론 0, 0을 넣으면 성립이 되기는 해. 근데 그것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 1, 1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P가 더 큰 거예요. Q가 더 작은 거지. 이건 둘 다 0인 거니까. 그래서 얘는 P가 더 크니까 필요 조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분 조건인 거를 골라줘야 되니까 저희는 니은만 골라줘야 되는 겁니다. 2번 이렇게. 그래서 조금 작은 걸 먼저 찾으면 좋긴 한데 아직은 그게 한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좀 연습하면 근데 생각보다 눈에 잘 보일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밑에 위에 밑줄을 쳐져 있죠. P는 Q가 성립하라 보이면 된다. 그쵸? 집합을 나타냈을 때 완전 똑같은 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따 한번 해보세요. 이거 풀어보고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보거든요. 이거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거 풀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표시하시면 돼요. 21, 24에 표시해놓고 이따가 풀고 둘다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자, 필요충분 조건인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것들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일단 이거 보자마자 5번은 아니죠. 5번은 그냥 바로 짤이어서 5번은 패스. 자, 1번을 보면 1번은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둘이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랑 플러스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는 맞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뿔마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건 똑같지 않죠? Q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P를 기준으로 봤을 때 P가 더 작으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고요. P가 더 작아서. 아이고, 좀 쓸까? 이거 보면은 알죠? 4의 배수와 2의 배수보다 작은 거. 그래서 얘가 P가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2번. x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을 인수분해했을 때 x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얘는 1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p가 더큰 거니까 p로 조건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3번. x가 0이에요. 근데 x제곱이 0 이하인 것도 해석을 하자면 x제곱은 0 이상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0 이하에 포함되는 거는 x가 0인 순간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P도 X는 0, Q도 X는 0으로 똑같기 때문에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그 다음에 4번.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큰 건데 X 더하기 Y가 2보다 크대요. 근데 실제로 1보다 크고 1보다 큰걸 넣으면 2보다 커지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다가는 4랑 Y도 넣을 수 있어요. 그럼 Y가 1보다 크지 않은데도 넣을 수 있으니까 Q가 더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번은 충분 조건입니다. Q가 더 커요. 이렇게. 생각보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뭐보다 크고 뭐보다 커서 더한 게 어떻다. 뭐 곱하기 어떻다. 이런 부등식에서 다들 잘못 찾아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게 되면 부등호가 웬만하면 없는 거 먼저 보세요. 거기서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부등호 위주로 좀 연습 많이 해두시면 나중에 편해지실 거예요. 모르는 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두 문제 아까 제가 찍어드린 거 있죠? 21번, 24번 보시면 되는데 혹시 시간이 조금 남으시면 23번도 한번 해보세요. 23번도 좀 중요도가 있어요. 이거는 세 문제 푸는 거라서 고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7번 드릴게요. 너무 안일하게 고르지 말았으면 해서.
모르겠어. 이 순간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밖에 몰랐는데 나만 사는 거야. 이상은 좀 알죠. 기억부터 멀어서. 필요충분 조건 약한 것 같은데. 24번은 승수 충분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하고 있어? 잘못 거 아니지? 왜 모자 안 썼네? 생각해보니까. 필요는 못 골랐어? 응. 모르겠어? 되게 과가 헷갈릴 수 있을걸 진짜? 이제 4번은 생각보다 과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20년 맞고 이제 손만 해. AB가 유리수인거는 A 더하기 B가 유리수인거는 A 더하기 B가 유리수인게 더 커요. 왜냐면 A 더하기 B는 무리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더하기 0이거든. 그래서 유리수를 만들 수 있어. 낙심을 해. 근데 그거 지금 방학 때 보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야. 볼게요. 어렵죠? 맞아요. 근데 여기가 어려운 게 맞고 만약에 본인이 이거 세 개를 틀렸어. 아니 세 개를 풀었어. 세 개를 틀렸어. 어 난 못해. 난 오답이야.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어 이거 왜냐면 어려운 게 많고 나도 못했었어.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보이는데 저도 학생 때 처음 볼 때는 아, 선생님 뭘 하는 거야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수업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거 21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3번이었죠. 23번의 답은 2번입니다. 24번의 답은 5번이에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보죠. 자, 21번에 왜 답이 2번인가를 보면 P로 접하는 거를 고르라 했으니까 P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잘 거렸을 것 같아요. 아닌가? 기억은 왜냐면 1 이상인 게 0 이상인 것보다 작죠. 근데 우리는 P로 접하는 골라야 되니까 큰 걸 골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억을 골랐다면 혹시 문제를 잘못 봐서 더 작은 걸 고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보면 됩니다. 아, 내가 작은 걸 골랐나 본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면 만드실게요. P가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이니까 똑같아도 안 되고 더 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는 부등식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0이랑 1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P는 이거고 Q는 이거죠. 그럼 이건 P가 더 작은 거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네요. 충분. 근데 필요 조건 찾아야 되니까 기억은 아니죠. 그럼 기억이 아닌 순간 답이 2번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상황하시지. 물론 어? 기억이 되게 이거 기억 맞나 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 다 땡. 뭐가 이렇게 안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미연에서 P가 X제곱은 1이고 Q가 세제곱이 1인 거면요. 얘가 제곱이 1이라는 건 1이랑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세제곱이 1인 거는요. 1밖에 못 들어가요. 이건 P가 더 커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 맞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디귿에 X가 라인보다 크고 막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냥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둘이 그냥 뭐 서로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얘가 둘 다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멋대로 X로 나눠도 돼요. 그래서 양쪽을 내가 X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가 1보다 작아요. X분의 Y가. 얘는 X분의 Y가 1보다 크다 몇 거. 얘는 그냥 서로 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 겹치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필요 조건인 거는 리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얘가 좀 기억이 제일 생소할 거라서 기억을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리엔이랑 디귿을 먼저 할게요. 리엔이랑 디귿은 좀 빈도가 높습니다. 좀 빈출이에요. 어,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니은은 이제 많이 봤죠.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 나온다는 것은요. 얘가 무조건 0 이상, 0 이상인데 더해서 0이 나오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0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제곱 더하기 제곱도 0이 되려면 0,0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똑같네? 그럼 니은은 골라야 되겠죠. 어, 근데 니은은 일단은 필충이 맞아요. 이건 맞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얼핏 보면 맞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우린 배웠어. 유리수끼리 더하면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저 둘 다 유리수라고 그러고 더한 게 유리수라고 그러면 맞는 말이네? 잡아서 고르거든요 보통? 근데 아니에요. 디귿이 아닌 이유는 AB가 얘는 유리수만 들어가니까 루트가 들어갈 수가 없지만 여기는 유리수가 다 들어갈 수 있으면서 얼핏 들으셨을 수 있는데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들어가게 되면 더했을 때 0이라는 유리수가 나와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무리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Q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P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충분한 건인 거지. 왜냐면 얘는 유리수밖에 못 가져가지만 얘는 소량의 무리수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충분적 걸리니까. 자, 기억을 볼게요. 기억이 얼핏 보면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자 3은 이보다 커. 근데 3분의 1이나 2분의 1을 넣으니까 2분의 1이 더 크네? 어, 이건 맞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등식이 어려운 거야. 근데 얘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형을 만들어 보냐면 다들 어디 보자.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커. 분수인 경우가 또 틀릴 수도 있잖아. 해보는 거지. 넣어보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돼. 어? 그럼 맞네. 그럼 분수도 돼. 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역수로 만드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어? 그럼 이것도 맞네. 그래서 이제 이건 맞는 말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뭘 안 했냐면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네. 근데 여기서 역수 만드니까 얘가 3이고 아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가 더 크죠. 그래서 걔가 틀렸어요. 반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렸습니다. 아 틀렸다가 아니라 P가 필요 조건이에요. 저거 어디야 P? 왜냐하면은 A가 B보다 큰 거는요 여기에는 방금 했던 것처럼 양수도 분수도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면 양수든 음수든 양수 음수든 음수 음수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질 성립을 하려면 둘이 부호가 똑같은 것만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A와 B의 부호 같은 것들만 넣을 수 있지만 얘는 부호가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어서 P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맞고 기억이 제일 어려운데 일단 빈출이 아니에요. 이 기억이 나오는 게 하지만 좋은 지문? 좋은 선택지입니다. 좋은 선택지예요. 24번 볼게요. 자, 24번에 가와 나에 들어갈 거를 연결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자, 가에 들어가는 거 X가 짝수인 것은 X제곱이 짝수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왜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 아까 전에 우리 귀를 법할 때에도 M제곱이 3의 배수이면 그랬었잖아. 얘가 3의 배수이면 얘가 3의 배수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이 M제곱이라는 애는 소인수 분해를 하잖아. 이렇게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가 다 얘가 가지고 있던 소인수를 그대로 가져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찬가지로 X제곱이 짝수가 되려면 X가 짝수였어야 돼. 홀수는 제곱해서 무조건 홀수 나와요. 3의 제곱은 9, 9의 제곱은 81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이 짝수이다 라는 거는 이건 X가 짝수였다 라는 얘기가 돼서 서로가 필요충분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충분을 넣어주셔야 돼요. 필요충분 조건. 자, 그 다음에 Y가 유리수인 게 Y제곱의 유리수이기 위한 오버이다 라고 했는데 Y가 유리수인 것도 이거 방금 위에 디귿이랑 마찬가지야. 여기는 유리수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Y제곱이 유리수가 되는 건요 루트가 들어가도 돼요. 파이만 안 돼. 파이 같은 약간 정말 정말 찐 무한소수 있죠.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에 루트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유리수만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유리수에 루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Y가 유리수인 게 더 작아요. 그래서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충분 조건이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저 필충 조건 좀 기억해주면 좋은데 저 제곱의 개념이 좀 어려워. 원래 어렵다기보다는 좀 헷갈려요. 이 제곱의 개념 자체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 둘 다 별 두 개 달려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죄송해요. 숨을 쉬도록. 자, 여기서 얘가 필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충분 조건인 거죠. 그럼 얘가 더 작은 대판인 거잖아.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마삼을 가지고 있겠네. 그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X에 마삼을 대입을 하는 거겠죠. 그럼 K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거 지금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여기서 가정과 변론의 역할을 먼저 구분을 해줄게요. P이면 Q이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얘가 지금 이거의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P인 거고, 아 얘가 Q인 거고요. 필요 조건이니까 얘가 P인 거죠.
무조건 지금 QA, Q랑 P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 등호가 아니라서 불편해. 그래서 우리가 등호가 아닌 경우는 대우를 만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P이면 Q이다를 대우를 만들어버릴게요. 대우를 만들어서 우리는 얘를, 어설프으니까 이상한데. 얘를, not Q이면 not P이다로 바꿔줄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만들어보면, Q를 부정하게 되면, X-1은 0이 되고, P를 부정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이 0이다가 되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X가 1이면 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얘가 가정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1을 얘도 가질 수밖에 없어서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사용하는 거는 이 전 파트였지만 여기까지 연계가 될 수 있겠죠. 대우 사용하는 거는 생각보다 연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실험 설명하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부등식이니까. 학교 시험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부등식을 정말 많이 내요. 왜냐면 부등식이 여러분이 실수할 요소가 두 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지금 바로 해버릴까?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시간 바로 드릴게요. 2분 드리면 2분. 2분 넣을 테니까 30번도 지금 버렸는데 20번, 29번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라서 그냥 말만 바꿨어요. 필요 조건은 충분 조건은 똑같은 거라서 30번도 한번 해보세요. 정답은 둘 다 3번이에요. 부동식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이 시점을 두면 또 왜 추가 질문 있으면 하고 가시면 됩니다. 무슨 일이지? 볶음토 1 버티면
이면적인 상황이네요. 좋겠네. 물론 다른 학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 얘가 지금 필요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동식이 더 작아요. 그럼 우리는 부동식이 나오면 무조건 그림 그려주는 게 보기 편합니다. 그럼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작은 거니까 쟤를 먼저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라면 왼쪽에 있는 게 더 커요. 근데 제가 x가 몇 이상의 형태가 된다는 거는 이상이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주거든요. 근데 이 주황색이 이 하얀색을 잡아먹을 수 있게 그림을 그려주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겠다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거는 이 주황색과 이 하얀색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근데 주황색이 하얀색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a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점은 얘가 만나도 되냐 안 되냐. 근데 동그라미가 똑같으면 만나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나도 돼요. 그리고 이항 이항 잘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a가 6보다 적거나 같아서 a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번 안지호가 옆에다가 풀게요. 얘도 마찬가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충분호건이면 마찬가지로 부등식을 수직선에다가 그림을 그렸을 때 왼쪽에 있는 게 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두 개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이런 하얀색 i였겠죠. 근데 얘가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 바깥에 얘를 감싸는 a-5보다 크고 a+6보다 작은 i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비교를 먼저 하게 되면 a-5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데 동그라미 똑같으니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넘기게 되면 a가 3 이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a 플러스 6이 2보다 커야 돼요.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동그라미가 똑같으니까 만나도 되죠. 그래서 얘를 이하시키게 되면 a가 마이너스 4 이상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a의 조건은 마사 이상 3 이하가 되면서 마사 이상 3 이하의 정수는 8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8개가 되더라. 이렇게 돼요. 절대 부동식을 나가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애매해서 절대 부동식은 좀 아니죠.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어려워요. 절대 부동식만큼은 여러 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중력이 마치고 떨어질 시간이고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요. 영상 먼저 끝낼게요.